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. 고승범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나 우크라이나 이슈 등의 외부 변수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경기 하방 리스크와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이 상호 강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경제 금융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그는 이어 금융권을 향해 단기적 이익 추구에 매몰돼 직면한 리스크를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가계와 기업을 향해서도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